돌이켜보면 저희는 언제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아, 오늘은 몇 분이나 하지? 어쩌다가 한 시간씩 따로 방송되는 날이면 늘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 맛있어. 또 드라마랑 붙었다고. 그러다가 바닥을 치면은 오히려 많이 풀어졌죠. 그래, 어차피 우리는 황금어장이야. 강호도 포레버.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지하 3층쯤 떨어져 있습니다. 뭐 다들 지금 저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진 게 없었던 고품격 무소유 방송 들리는 TV 라디오 스타. 자, 오늘 말이죠. 네. 다시 시작하는 라디오 스타 새 DJ의 김희철 씨입니다. 정말 우리 수혈이죠. 네. 수혈, 수혈. 예. 저희가 이제 그 쇼크에서 벗어나서 김희철 씨로. 사실 저기 많은 그 개콘 DJ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제가 했어요. PD가 안 하고. 아, 예. 안 된다고. 김태호 씨 자꾸 연락 오길래. 저기 위대한 탄생이나 열심히 해라. 근데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게 그 라디오 스타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예. 본인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정말 저한테도 이제 MC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기 때문에 정말 같이 열심히 해야죠. 잘해봅시다. 어디 왼손으로 앞서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니, 나도 왼손이에요. 아니, 그리고, 네. 아니, 그리고 앞으로 동남아 공연, 중국 공연 이런 거 한다고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아, 예. 결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런 거는 스케줄 정리는 확실해요. 바로 옛날에 그 윤종신 씨 그 저기 치질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그 병가, 병가백으로는 인정 안 합니다. 예. 아, 신정은 씨도 목발 짚고 나왔잖아요. 예, 목발 짚고 나는 진짜 앉아있기는 힘든데 나왔어요. 우리 결석하지 말고. 예, 욕심을 알겠습니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해서 우리 라디오스타 한번 같이 살려봅시다. 네,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네, 새 멤버인 우리 이제 좀 뭐랄까 마음을 좀 다잡자는 그런 네. 의미에서 요거 저 선서 이런 걸 좀 합시다. 아, 네, 뭐 선언이 있어요? 네. 윤리적 순결 선언. 자,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당신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말고. 아니,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취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카드랑 카드 다 없앨게요. 아, 카드 써야지. 신용카드 써야지. 써야지. 예. 왜 안 써요? 그걸 써야지. 예. 오바란 얘기야. 예. 너무, 누가 이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그럼 저기 뭐 간혹가다 조금 본인 스스로가 약발이 조금 빠졌다 싶을 때 SM 그 내부적인 소식들을 저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희준이 저 10년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뭐해? 그렇지. 관심도 없는데. 지난 사람도 얘기. 지금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얘기하고. 결정적 개인이에요. 뭐. 네. 토니하고 뭐 사이 안 좋다. 그럼 지금 얘기하면 뭐해? 네. 토니한테 관심이 없는데. 옛날에 핫할 때 얘기를 해야지. 다 지고 다음에 얘기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아, 지나간 얘기는. 알았죠? 자, 이건 뭐 김희철 씨 얘기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스타를 모셔볼까요? 아, 오늘 반가운 분들인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됩니다. 라디오 스타. 아, 오늘 김지 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모실 스타일 보니까 말이죠. 아, 괜찮은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모셨어야 돼요. 네. 90년대 남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두 여인. 손대면 톡하고 부서질 것 같은 청순 가련 스타의 대명사 강수지. 그리고 16년 만에 싱어송라이터로 컴백한 하수도 하수건 아니죠. 하수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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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앉으시고요. 아, 의상 여전하시네요. 네. 아, 하수비 씨 예전 그대로네요. 네. 의상이. 예. 똑같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똑같아요. 아, 옛날에 아,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강수희 씨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강수희 씨 저하고 연예계 같은 해에 데뷔했던. 예. 아, 그렇죠. 90년에. 아, 예. 제 기억이 나요. 그 잡지 인터뷰에서 처음 봤던. 아, 우리도 인터뷰도 많이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긴 잘 기억하는데 여긴 기억을 못 하니까. 아, 그러니까. 먼저 떴어. 먼저 떴어. 대박이 났어.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하수빈 씨를 지금 보네요.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하수빈 씨 자주 이제서야 봅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 본 거예요. 네. 벌써 한 데뷔한 지 한 19년 되셨죠? 아, 네. 90몇 년도 데뷔했죠? 92년도. 네, 데뷔한 지 19년 됐는데 2년 활동하고 17년을 있었죠. 그렇죠. 3년 있죠. 저희 그 저기
너무 얘기하실 때 빤하게 쳐다보니까 제가 예. 아 원래 이렇게 찬찬히 얘기를 좀 하세요. 예. 네. 사실 우리 김철 씨는 이제 두 분 알아요? 네 알죠. 알겠습니다만. 네. 알죠 당연히. 네. 어떤 노래 어떤 거 있는지 알아요? 그대 모습은 뭐 하데스 이런 노래 나 하데스 좋아해. 그것도 알아요. 신선아가 굉장히 하데스 있어. 하데스 나 하데스 참 좋아해. 윤상 씨랑 완전 오르페르스의 동물. 그래 그 동물을 누구야? 역시 저번주부터 나도 좋아해. 아니 90년대 하데스 좋아해. 90년대 가수의 그 곡목들이 만나. 그 그것도 뜨지 않아. 아 진짜. 로시란 하데스도 하데스를 알아요? 나 하데스 알아요. 아주 오래 사는데 이상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살짝만 하데스. 어떻게 해요? 믿은 적 없었지 기적 따윈 어디로 가야만 한지 언제까지 어머 진짜 잘한다. 제 친구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것만 연구하고 다녀요. 그 비주류 곡들 예, 숨겨진 노래예요. 비주류 지금 굉장히 좋은 노래 한번 찍어놨잖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일단 개인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수지 씨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지, 1967년생으로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동갑 친구지만 사람들 많을 때는 꼭 미선 언니라고 불러요. 한때 박 씨의 미운생으로 아, 아니 그냥 데뷔 초에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제 예, 한 1, 2년만 제가 6구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맞아 동갑이었어요, 데뷔 나이가. 1990년 오락비 향기로 데뷔. 이지연을 잇는 청순 가수로 인기몰이를 하지만 본명이 사실은 강수지가 아닌 조문혜를 알려주면서 이미지가 깨졌죠. 조문혜가 알려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알려주셨네.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 조춘자도 있어. 아니 이거 본명이에요. 진짜 본명이에요? 아니요. 닭걸수 지혜지. 강수지가 본명인데 네. 아 진짜요? 나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긴데? 그래 나도 조문혜. 조문혜로 알고 계셨어요? 문래동에서 그런데, 만들었고 그런데 아니 그거 아닌데 정말 10년 이상 저보고 조춘자가 아니냐 아니면 조문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일이 있었어요. 네. 홈쇼핑 계약건이 왔는데 예, 이제 계약서가 오잖아요. 네. 정말 조문혜로 온 거예요. 아 그게 다 조문혜로 왔어요. 저희가 화가 나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아니 너희가 내 이름을 진짜 조문혜로 알았냐 했더니 조문혜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조문혜 시간이었군요. 어쨌든 여기 강선 씨하고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누나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박미선 씨뿐만 아니라 아, 뭐 김혜림 씨나 뭐 다른 친구들도 좀 저를 미워했었죠. 나이가 동갑인데. 동생인 줄 알았대요. 송승환 씨가 두 살은 어리게도 된다. 근데 아니, 하려면 다섯 살을 했으면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아, 나 67년생이다. 이제 그러고 다녔었는데 어쨌든 네. 처음에만 조금 예, 네, 그런 근데 그 처음에 나이보다 더 저 어려 보이시지 않죠? 많이 어려 보이죠. 근데 사실은 저기 나보다도 어려 보여요. 예. 당신보다 웬만한 40대 여자분은 당신보다 어려 보여요. 위로가 안 됐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하수빈 씨. 아, 1973년생이고요. 본명은 하정화로 돼 있거든요. 저는 하수빈이에요. 아, 그것도 역시. 그래요? 밤으로 어떻게 돼요? 빛날수 빛나면 계속 빛나죠. 네. 계속 빛나죠? 본명이 하수빈이 씨고. 그래요. 저기 데뷔곡이 이제 노노노노. 노노노. 히트곡도 노노노노노노. 대표곡도 노노노노노. 잠깐만 이게 노래 다섯 개예요 원래? 노노노노노. 괜찮아요 아무거나. 노노노노노 그렇게 난데 아이고 어울린다. 그래요 고마워. 어 진짜.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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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겁니다. 일단 그런 미트모전을 쓰고 나가지고 제2의 강수지란 그런 얘기를 들으셨고 남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네. 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미움을 받았던 그래서 당시 그 강수지 안티까지 본인의 안티로 만드는 그런 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지야 기다려 하수빈 보내고 올게가 유행을 했다고 하네요. 자, 등상으로는 누군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하수빈의 목젖을 봤다는 맞아. 소문이 터지면서 실제로는 그 여장 남자다 라는 그런 소문이 저도 그 소문은 좀 들었었어요. 소문은 들은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이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진 않지만 한번 퍼지면 사라지진 않아요. 퍼지면 다 믿어 그때는 김희철 씨도 이런 소문 비슷한 게 좀 있었었죠. 아 뭐 여자 같다 네, 네. 예, 이런 얘기 아, 나 얼마 전에 그런 소문 들었어요. 뭐요? 아 진짜 누가 진지하게 그러더라고 미스라고 동성애자가 아, 진짜로
아빠 물어보려고 그랬어? 아 그런 얘기 저 진짜 많이 그죠? 아, 트위터에서 보면은 네. 데프콘이 굉장히 김희철을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수염 마초적인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세요. 거의 데프콘을 거의 찬양을 해요. 이 네. 친구는 여기 미니처예요. 야. 그래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돌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여자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나중에 결혼할 때 보세요, 제가. 누구랑 결혼할 때. 그것도 위장이다. 아니, 그럼 하수민 씨가 나왔을 때 네. 아, 제가 내 안티를 가져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셨어요? 아, 조금요. 아. 왜냐면 리본 달고 아, 저 리본. 장갑 끼고 아니면 이 밀짚모자에 꽃 달고 레이스 원피스 쓴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같은 스타일 나왔구나. 그러면서 아, 안티는 좀 가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여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제가 조금 편해지. 그럼 안티맨의 어떤 그런 위력을 본인이 뭐 실감하고 이랬던 적은 없어요? 그때는 인터넷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팬레터 시절이었잖아요. 네, 팬레터가 뭐 편지로 왔었죠. 뭐 사진을 다 오려서 보낸다. 오려서 보낸다던가. 네, 편지가 더 솜씨돼. 얘기 들어보니까 뭐 총 받아본 혈서 이거는 뭐예요? 혈서. 총 받아본 혈서가 아니고. 뭔 총 받아본 혈서. 총 받아본 혈서. 이게 뭔가 난 그랬어요. 누가 총을 딱 쏴서 혈서를 쓰게. 뭐야? 포탈. 포탈. 아, 포탈. 총 받아본 혈서 뭐야? 총 받아본. 둘이 합쳐서? 혈서 받았어요? 네, 전 혈서를 받은 적 있죠. 딴 남자 가수의 팬한테 받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다 남자 가수 팬이에요. 같이 막 가요톱 텐이게 뭐 거의 이러면. 뭐 신승훈하고 뭐 너 왜 이렇게 붙어 있어 뭐 아 두에 탄데 그럼 붙어 있지 뛰어 뭐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정말 혈서였을까 모르겠지만 하여간 피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 대부분 내가 봤을 때 선지예요 그렇겠죠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제가 사인회를 가는 날이었는데 너 오늘 화장실에 가면 죽는 줄 알아라 오 예 네, 근데 화장실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매니저가 또 못 매니저, 들어가니까. 예, 그래도 매니저가 가서 여자들 없는 거 확인하고 뭐 이런 적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예, 무서웠어요. 혈서를 받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예. 저는 좋아하는 혈서는 받아봤어요. 아 정말 사랑해 뭐 이런 걸로요? 예, 네, 막 오빠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사춘기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지금 카운슬링을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뒤에 하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다. 자 그럼 근황 쪽으로 일단 들어가보죠. 들어가죠. 예. 사실 근황이 되게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근황이 없는 분들을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하수빈 씨가 응발을 해서 그나마 네. 다행인데. 저도 타이틀 아니요 됐어요. 아니에요. 잠깐 내셨어요. 아 이따가 저는. 아, 그동안 있어요. 좀 있어요. 그동안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네. 생겼네요. 2학년 딸이 2학년. 타이틀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한번. 지금요? 아이고. 자. 약속해 나의 뒤에 든지 너와의 그 많은 사람들을 아~ 이번에 전곡을 다 작곡 작사했잖아. 아 그래요? 아 전곡이요? 네. 싱어송라이터. 음반 제목이 뭐예요 이게? The Persistent Urban Memory? 네 맞아요. 세 바둘로 달리의 명화에서 제가 동명 맞아. 타이틀을 취해왔고요. 아 달리의? 네. 이게 영속 이런 뜻인 겁니다. 네. 지속되다 라는 단어가 Persistent. 그리고 메모리 기억. 영문과야? 저도 영문과. 영국의 영국. 진짜 영문과야? 와 영문과 두 명이야. 아 세 명이야. 영문과 세 명이에요. 야 그 외국인 와도 이제 우리는 한국자 온 거예요? 당신은 국문과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사람 사람 제가. 야 진짜 대단한데. 영문과 세 명이야?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나는 든든해서 그랬어, 든든해서. 든든해서. 예. 나 퍼시스턴트가 뭔지 몰랐거든요. 나도 몰랐어. 퍼시스턴트. 아니, 그나저나 저기. 아니,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예, 네. 사실 이제 갑자기 이제 17년 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니까 결국은 뭐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 돈. 추억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저기 이걸 좀 건져보려고. 지금 사실은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앨범을 출시하는 것까지가 목적이었는데 연예인으로서 삶을 다시 꿈꾸거나 뭐 그런 것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네. 앨범을 네. 네. 앨범만 그러면은 네. 가슴에 저는 꽃을 달아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출발해보려고. 죄송해요, 가릴게요. 아니 아니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괜히 창단식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를 가진 듯한 우리 강수지 씨도 정규 음반만 10집입니다. 네. 그리고 올 초에도 싱글 음반을 내셨던데 유상진 노래로 올 초에 낸 거예요?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최근에 못 냈네요. 아니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아까 왜 우울했죠? 아 준비 아 녹음 중이에요. 아 굉장히 무섭다. 아니 작년하고 아, 올해 제가 디지털 싱글 두 개 냈었고요. 윤상 씨의 노래로 이즈란이라는 탱고가 가미된 그런 노래 나왔었고요. 사실 예전은 그 음반을 내면 거의 다 빅히트 했었거든요. 초반에 연속 한 세네 번 아, 맞아요. 그렇게 하죠. 예. 보랏비장기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1집에서 히트. 거기는 뒤에 있죠. 그때 있죠. 거기 뒤에 있대. 뒤에 있대. 다 뒤에 있어. 다 뒤에 있는 거. 아니 아니. 다 뒤에 있대. 다. 왜 이렇게 작가들한테 앙탈비고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본 말이죠. 약간 이런 드레스 코드도 그렇고 이게 청순한 모자 같은 네. 스타일은 제가 하수빈 씨는 실제로 그런 패션 취향을 가졌던 분인 것 같고 실제로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게 좀 입고 다니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이렇게 날개 달리고 막 이런 세상에요. 평소에 안 그러고 그냥 저 되게 공식성상에서 거절당한 느낌이 그런다고 죄송해요. 근데 그때 당시 10대였고 또 네. 굉장히 소녀적인 음악을 할 수밖에 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녀풍의 의상 강수 씨도 무슨 실제로 어렸어요. 그런 드레스를 좋아 하고 그런 아니면 약간 아니, 컨셉이었어요? 아니 그런 걸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지금도 리본은 좋아해요. 아, 그래서 머리에 김희철 씨도 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뭐요? 제가 뭘 어쩌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 만화에서 약간, 약간 나온 가부키 듯한 스타일이잖아요. 아, 이게 뭐가 가부키 가부키 아니에요. 나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다고. 예.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 그거를 살리는 거죠 또. 네, 내 장점이라는 거. 만화 속 캐릭터 같은 거. 네. 두 사람이 데뷔하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의 이미지 이전에 또 약간의 이런 이미지의 가수 이지연 씨라는 분이에요. 약간이 아니죠. 사실 이지연 씨는 있었더라면 제가 이 정도 위치 못 갔을 때 제작자 유현상 씨가 제작을 했었던 이지연 씨 뭐 대단했죠. 아, 최고였죠. 바람 불면 네. 어, 깜짝이야. 아니, 형 코 좀 풀고 부르세요. 바람 불면 아니 나 무슨 트로트 하신 줄 바람 불면 아니 근데 그 이지연 씨가 당시에 네. 강수지 데뷔했을 때 진짜 싫어했다고 고백을 했대요. 아 들었어요. 그게 들었을 때 이지연 씨뿐만 아니라 여자 가수들이 대기실에서 딱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딱 TV에 나오니까 이지연 씨가 그랬대요. 언니 지금 또 뭐야? 데뷔할 때 최고 인기 여가수는 누구였죠? 그때 김한선 씨. 그래 김한선 씨. 김혜림 디디디. 네, 그 신여범 씨. 신여범 씨 맞아요. 신여범 씨는 뭐. 조갑경 씨. 조갑경 씨 만만치 않아. 네, 좀 다 양수경 씨. 양수경 씨도. 장난 아닌데? 저보다 말씀들도 잘하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뭐 진짜. 그 당시에도 쟁쟁했었네요. 아, 근데 송승환 씨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못했구나. 잘해줘라. 네네. 아, 알았어요, 오빠. 뭐 이렇게. 송승환이 나가면 다. 뭐 이렇게 나쁘게는 아니 지만 뭐 제가 아 69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을 아 동생이구나 뭐 이랬는데 이제 어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67이라는 걸 빨리 얘기했어요. 몇 번 안 되니까 큰일 나겠다. 욕을 하겠다가 말 놓지 마세요. 네. 아니 그러면 저기 마찬가지로 사람이 똑같은 거니까 하수빈 씨 데뷔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약간 좀 신경 쓰였겠네요. 아 저는 정말 신경 별로 안 쓰였어요. 왜냐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다른 거를 보면 저러다 없어지겠지 뭐 이런. 아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도리어 주위에서 야 너랑 똑같은 애 나왔어. 큰일 났어 뭐. 그래서 이제 같이 둘이 섭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경쟁으로 맞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이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 리본은 더 큰 거 하고 남았겠죠. 매듭 더 해라, 매듭 더 해.